반갑습니다. 바깥 날씨 차죠? 감기 조심하세요. 저 이제 그 감기, 좀 독한 감기가 이제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. 목소리 들으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. 저희 염자가 굉장히 대품이에요. 사이즈가 저희 제 거의 허리 위에 가슴까지 올 정도로 크답니다. 아, 밖에 있다가 밖에 화단에, 아파트 화단에, 작년에 화단에서 계속 크다가, 이제 추위 오면서 제가 드렸거든요. 근데 지금도 뭐큰 문제 없이 아직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얘들이 깍지가 잘 생기거나 진딧물이 잘 생기잖아요. 실내에서 이렇게 크는 동안에 또 자구, 아래쪽으로 또 자구들이 많이 생겼어요. 요런 자구들은 엄마 입장에서 보면 힘들겠죠? 그래서 요런 자구들은 떼주는 게 좋아요, 이렇게. 큰 목대를 위해서 떼주는 게 좋아요, 아래쪽은. 위에 입장들도 떼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만, 다른 입장들이 이렇게 깔끔하게요. 이런 애들은 또 꽂아두면 또 이렇게 옆에 꽂아둔 아이들이잖아요, 작년에. 또 새로운 또 염자가 탄생하죠.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에 영향이 못 가서 좀 힘들죠. 아래쪽 잎들은 거의 다 떼주는 것이 좋고요. 목대 엄청 굵죠. 제 거의 손목만 합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지금 입장이 엄청 풍성한데요.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연약한 가지는 이렇게 뚝뚝 잘라줘 버려. 그럼 여기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겠죠. 이래야지만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잘라 버려. 아낌없이. 아까워서 못 자르면 수영을 못 만들겠더라고요.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잘라버리면 여기서 또더 건강한 아이가 나오니까 아끼지 말고 잘라주는 것이 염자를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. 이 아이 아직 꽃을 한 번도 못 봤어요. 친구네서 비실거려서 제가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데요. 건강 회복했으니까. 건강 회복하고 잘 자라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꽃을 보여주겠죠. 아마도 더 달달 단련을 시켜야 꽃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. 진짜 건강하죠? 자, 키만 자꾸 키울 것이 아니라 옆에 가지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삐죽 튀어나온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가차 없이 이렇게 잘라버려요. 여기 또 이렇게 잘라버려. 그러면 가지런히 요거는 정도 수영이 잡아지죠. 이렇게 돼요. 이렇게 그렇게 모난쟁이 돌 맞는다고 그처럼 이렇게 얘들도 이렇게 잘라야 돼. 이렇게 너무 가지런해졌죠, 이렇게. 이렇게 수영을 잡아가면서, 건강하게 키워가면 된답니다. 어느 집이나 한두 개쯤은 다 키우고 있는 염자지만, 이거 깍지도 잘 끼고, 조금, 햇볕 못 보면, 통풍과 햇볕이 잘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염자, 순하다 하지만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키워봅시다. 다음에 또 만나요.